2023년 신속통합 재건축으로 사업지인 광진구 중곡동 신양빌라는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통해 사업기간을 2년 6개월가량 단축하여 재건축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시공자는 시공권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포스코 ENC가 유력한데 구역 면적 1만 2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지하 3층, 지상 25층 높이의 아파트 345가구로 진행됩니다. 광진구지만 중랑구와 인접한 중곡동은 중곡역에서 10분 되면 강남과 성수로 이동할 수 있어 동일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교통조건이 좋은데요. 오늘은 강남 성수 생활권이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광진구 중곡동의 재개발 가능성과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중곡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빌라 밀집지역 중 한 곳이지만 이상하리만큼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중랑구 면목동만 해도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래로는 자양동과 구이동, 성수동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곡동은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그만큼 실거래 건수가 작아 아파트 가격 형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초중고 학교가 많은 편으로 대원외고 대원국제중학교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중곡동은 용적률이 높은 구층 나홀로 아파트임에도 8억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상승장 가격으로 21년 이후 뚜렷한 실거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개발 압력이 높아지기 위해선 인근 지역의 재개발 성공 사례와 이를 통한 시세 형성, 매수 심리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중곡동의 경우 이 부분이 지연되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역전세에 미분양 등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매수 심리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중곡동의 개발 압력이 최근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가주택 비율, 상권 분포 현황 등 상권 확장은 재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최근 들어선 중곡동 최대 개발 호재인 의료복합행정타운 입주 등으로 상권이 더욱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진구에선 중곡동 상권과 연결된 구이동 상권 인근 지역의 저층 주거지의 경우 대단지 재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하반기에는 대형 연예기획사인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짜리 규모로 신사옥이 완공되며 어린이대 공원 리모델링의 수혜 등으로 중곡동 인근 인프라 수준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중곡동은 동부간선지하화 수혜지역으로 광진장미정원, 용마산 아차산 등 거주쾌적성이 높은 편인데 군자역부터 아차산역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이 진행되어 일자리 공급에 호재까지 있는데요.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는 약 16만 제곱미터로 4만 7천여 제곱미터에 달했던 상업지역은 7만 1,700여 제곱미터로 약 2만 5천 제곱미터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천호대로를 축으로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는데 사업이 진행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지며 2배 이상의 용적률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지구단위 계획 변화로 군자역 일대뿐만 아니라 아차산역과 광나루역 등 천호대로를 기준으로 업무, 주거가 어우러진 비즈니스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곡동은 재개발 노후도 조건이 충족되는 구역이 많고 교통환경과 거주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이 된다면 2023년 하반기 기준 대단지 30평형 13억대의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가 적고 다세대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상급지 서울 지역들 중 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려진 옥석 중곡동의 가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